마지막 주막 맞아요? 이 강과 이 마을과 그리고 푸른 하늘, 산이 쫙 보이면서 활을 잘 쏘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에요. 자, 고개 너무 들지 말고. 네. 잠시만 저기 가서 정신격 좀. 저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건 저희가 지금 이벤트로 20발 중에 6발을 싸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오신 1등, 2등, 3등 하신 분들한테 1등은 치킨 교환 쿠폰, 2등은 베스킨, 3등은 스타벅스 커피. 저 참여도 되는 거예요? 아, 참여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1등해서 치킨 25,000원짜리 교환권 받아내겠습니다. 도전 랭킹전 21년 몇월 며칠이죠? 11월 11일. 아, 빼빼로 데이. 네. 빼빼로 받으셨어요? 아니, 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아이고. 받으셨죠? 아니, 저도 못 받았어요. 안타깝네요, 둘 다. 아! 아직 괜찮아요. 5발 남았어요. 51점. 51점이요? 네. 아, 너무 낫다. 우리 샵 한번 하면 안 되나요? 2대2 음료수 내기. 포르쉐 스포츠카 이런 거 내기 하시거든요. 아, 이렇게 팀이잖아요. 네, 둘이 팀이죠. 아이, 섞을까? 아니, 저거 이거 다 키워놨어요. 다 키워놨어요. 아니, 뭐 얼마나 키워놓으셨다고, 뭐 몇 분 보셨다고. 네? 공평하게 가르죠. 순서 누구부터 할지. 저희가 먼저 쏠게요. 오, 역시. 근데 너무 이러다 지시면 어떡하시려고. 너무 자신감이 너무 넘치신 것 같은데. 아니, 이러다 지시면 어쩌려고. 질 리가 없어. 아, 질 수 있어. 이거 방해 돼요, 방해? 네, 방해! 10점은 아니네요. 9점이네요. 할만한데요? 뭐라고 있는데. 오, 나이스! 따크 화이팅! 따크 짜요. 어, 뭐야? 왜 10점이야? 10점! 70점! 아싸! 나이스! 나이스! 이기겠다! 자, 긴장되시죠? 자, 화이팅! 오, 진짜 잘했어. 자질 좋죠? 네, 아, 저도 칭찬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여기 막 칭찬되기 자주 하는. 네, 이렇게. 방심하면 안 돼요. 여기 방심하지 말자. 한 발 차이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9점. 9점? 아, 좋아요, 좋아요. 9점! 아니, 아까 그 자신감 어디 갔어요? 저희가 먼저 쏠게요. 나이스! 10점. 가르쳐 주신 대로만 딱. 하나, 둘, 셋. 어, 9점, 9점. 어, 잘 쏜다, 근데. 저희 마지막 3발. 마지막이에요? 저기 보시면.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10점 쏘면 되죠? 네. 오케이, 힘. 번뜩. 아, 갑자기 뭐야 저거? 55. 55. 1, 2, 3, 4, 56이요. 56? 한 점 차이에요?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7점 안 쓰셨으면. 아, 7점만 안 썼으면 8점만 썼어도 동점인데. 너? 야, 저희도 잘했어요, 잘했어. 잘한 거 맞죠, 저희? 아, 진짜 사드릴게요, 이거 다 사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진짜로. 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일 비싼 걸로 먹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와, 이렇게 된, 와, 신기하다. 아, 이거 활이 다른 거구나. 팔을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오, 맞추셨어. 아, 아,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진짜?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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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어, 내가!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배가 좀 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단골 식당. 어, 연예인 되게 많이 왔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오징어인가? 뭐지?
이거 주변에 이건 뭐예요? 오징어예요? 아니요, 그거 막창이에요. 막창이요? 막창. 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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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명할 만하네. 이건 진짜 찐 맛집이다. 오징어도 맛있겠지? 국물 쓰나 보네. 간이 돼 있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찐으로 와 있으니까 예천 오시면 여기 꼭 들리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진짜로. 와, 다 맛있어. 오늘 어땠어? 오늘 활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어, 나도 활쏘기가 나 너무 재밌었어. 나중에는 진짜 나중에 가서 잘 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 근데 깜짝 놀랐어, 잘 쏴가지고. 어. 아, 난 내가 질 줄 몰랐거든. 아, 내가 지, 아니, 나는 당연히 내가 이길 줄 알았어. 물론 마지막에 내가 좀 봐주려고 7점을 쏘긴 했지만. 아무튼 오늘 여행은 진짜 좋은 경험 많이 했고요. 예천에 또 놀러 오실 계획 있으시면 우리가 체험했던 그런 활 체험 진짜 재밌으니까 꼭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팀 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필승.